그거 테니크 맞지? 이건 뭐든가요? 8. 써볼까요? 자, 여기 있어요. 네. 소리가 안 난다. 야, 도원아, 너 아직도 시험 치고 있냐? 와, 진짜 상상을 초월하다, 상상을 초월해. 지금 당장 내, 시험지. 다 썼어요, 에잇. 지금 내, 빨리, 바로. 여태 뭐 했어? 지금 내라고, 바로. 이제 뭐 도대체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? 말겠다는 거야? 놀러 오는 거야? 어? 전부가? 다 썼습니까? 세 번 쓰세요. 8. 지에이치가 소리 안 납니다. 그래서 이가 에, 아이가 이, 에이, 그 다음에 티가 트, 합쳐서 에잇. 그래서 아이, 지, 에이치에서 지에이치는 소리 안 납니다. 지금 혜리가 쓰기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읽기 연습도 많이 해야 돼서 에잇 얘기하는데 뭐 안 해오면 뭐 어떻게 하란 얘기야 도대체. 그 다음에 부채는 뭐예요? 팬, 써보세요. 됐나요? 오케이. 코끼리. Elephant. 써보세요. 자, 여기 보세요. Ella죠, Ella. Ella. 그 다음 얘는 뭐예요? 여기까지 Ella 썼고, 얘는 F도 소리 내지만, Elephant 코끼리 할 때는 PH가 F 소리 내죠. Ella, Ella. 그 다음에 이거 A입니다, A. Ella for, Ella for, Ella for, un, to. Elephant. 두 번 더 쓰세요. Elephant. 그래서 집에서 공책 꺼내, 공책 하고 공책에다가 제발 쓰는 연습 하고 오라고 누누이 얘기합니다. 혜리도 그렇고 서희도 마찬가지고. 그 다음에 아빠는 dad. 그 다음에 R은 egg. 써볼까요? 그렇죠. 그 다음 걔는 dog. 그 다음에 포크는 fork. 써볼까요? 오케이. 확인? 맞죠?
Oxford. 맞았죠? 틀렸습니까? 어디 틀렸죠? O를 틀렸나요? 네. O 대신 뭐 썼나요? 그러면 fork가 될 것 같아요. fork. 됐습니까? 두 번 더 써보세요. fork. 오케이. 불은? fire. 써볼까요? 맞았나요? 순서가 바뀌었어요. 순서가 바뀌었다. I가 I. 끝에 있는 E가 두 번 더 써보세요. Fire. Fire. 네, 그 다음에 물고기. Fish. 써볼까요? 맞았고요. 그 다음에 접시는? 접시 뭐예요? dish. dish죠, dish. 확인, 맞았나요? dish. 오케이, 문은? door. 해보세요. 맞았나요? 아, 확인. 맞았나요? 네. 오케이. 그 다음에 팔꿈치. 팔꿈치. elbow. 자, 이렇게 팔꿈치 이러면 바로 영어가 튀어나올 수 있도록 공부해, 연습해 오는 게 목표예요. 보세요, 엘보우. 이렇게 생겼습니다. L이죠. L. E-L이 L. 그다음에 B-O-W가 ball. L-B-O-W. Elbow. L-ball. 두 번 더 써주세요. 그렇지. 잠시만요. 됐나요? 네, 그래서 집에서 말하기 쓰기 연습 소리 내어서 말하시고요. 꼭 좀 해주세요. 알겠습니까?